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이 좀 둔화됐지만 강보합권에서 등락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 1%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성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양시장 순매수하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순매도하면서 지수 탄력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급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여러 가지 그 이벤트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 관련된 CPI 발표가 있었고, 또한 그 SVB 사태로 인한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크레딧 스위스 뱅크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전일까지 이런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뱅크런에 대한 어떤 그 금융시장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상승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느냐, 이 정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 베이비 스텝, 즉 0.25BP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완화가 되면서 안도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환율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나왔던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 위기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사그라들면서 오늘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2차전지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매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홀딩스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들 중심 순매수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그 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LG생활건강, LG전자를 순매수 중입니다. 반면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면요. 기관도 오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 중심 매도 중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와 삼화알미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상위 리스트 체크되고 있고요. 또 포스코케미칼, 하나금융지주, PI 첨단 소재 현재 구간 순매수 중인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체크해볼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가장 수혜받았던 섹터들, 반도체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그리고 챗GPT 4.0 버전의 AI가 다시 한번 출시가 되면서 관련돼서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하드웨어 쪽, 특히 반도체 쪽에 수혜가 집중되는 것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그 업체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로 오늘 같은 경우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 1조가량 그리고 2조가량의 1조에서 2조가량의 자금을 투입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삼성전자를 특징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징주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이두 종목 가운데 시장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CDMO 매출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전 공장이 풀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를 통해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올해 하반기부터는 5공장의 가동이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이 기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신규 공장 증설과 가동에 따른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이고 성장이 지속되는 CDMO 사업 이외에 바이오시밀러 그 신약 개발 쪽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본업을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4공장을 이렇게 가동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너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LNF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노 신소재, 인탑스와 가온 칩스를 현재 구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HN, SM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PSK, 성일 하이텍을 현재 구간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면 기관 현재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또 성일 하이텍과 프로이천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 중심으로 기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까지 현재 구간 순매수 중이고요. 그 밖에 LNF와 SNS텍, AP위성을 현재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체크해볼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닥에서는 SNS텍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었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관련돼서 EUV 관련 그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수급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소재들 제작 판매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SNS텍,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특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오늘 위너 종목도 체크해 주시죠. SNS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업체들의 EUV 펠리클과 관련돼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SNS텍 자체 기술로 그 EUV 펠리클에 대한 대량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 향후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주요,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도 역시 이런 그 블랭크 마스크도 개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EUV 관련돼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SNS텍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너 종목은 SNS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EUV 산업이 커지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NS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